네, 이번에는 22번 문제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주안점은 첫 번째로 0분의 0꼴 극한에서 근호가 있을 때 위르과를 해석 보는 것이랑, 그리고 극한 계산할 때 0이 아니면 먼저 계산하는 스킬을 쓰면 문제를 더 쉽게 풀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AB가 양수고 B에는 또 조건이 있나요? 그리고 F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F가 이런 꼴이 되겠죠. 그리고 GX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X는 0을 기점으로 구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X 플러스 3도 연속, FX도 2차 함수니까 연속이니까 이 함수 자체는 연속이고, 밑에도 X 플러스 A도 연속, F도 연속이니까 밑에 구간 함수 자체도 연속입니다. 따라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란 말은 구간이 나눠져 있는 부분 x는 0에서 연속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3f0은 a f-b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이런 식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의 값이 얘랑 얘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식을 잘 보면 분모는 0으로 가는데 0의 임자가 두개 있죠. 그리고 분자도 보면은 gx도 0으로 가고 g-3이 여기서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0으로 가고, 그러면 gt의 제곱만 남는데 제곱이니까 루트 절대값에 gt로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건이 0분의 0꼴 극한이라는 것을 알았고, 근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일 때 x 플러스 3 제곱에 루트 절대값 gx 플러스 gt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gt를 양변에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절대값 gx 플러스 gt의 제곱 마이너스 gt의 제곱이라서 이 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이 남고, 지금 여기서는 x가 극한식에서는 변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t는 상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요식에서는 얘가 0 플러스 gt의 제곱이기 때문에 더한 결과가 0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간단하게 쓰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얘가 gt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서 벗겨져서 나오면은 절대값 gt가 되겠고, 얘가 두 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절대값 g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절대값 gx. 보기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조건을 해석할 수 있겠죠?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t의 값이 나왔으니까 t가 마이너스 3과 6이 아닐 때는 이 극한 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x가 마이너스 3으로 간다는 건이 gx의 식이 이 윗부분을 따라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x 플러스 3의 fx 절대값이 됩니다. 여기서 잘 보면 얘가 일단 0으로 가는 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가 극한값을 가지려면 분자도 0으로 가는 인자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것은 fx가
X 플러스 3이라는 인자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위에도 이제 X 플러스 3이라는 인자가 두개 있기 때문에 최소 두개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 약분돼서 익숙한 값이 존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절대값 GT의 값인데 이 T에 대해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GT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얘는 분모에 GT가 있기 때문에 GT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여기서 T는 상수기 때문에 GT가 0이 돼버리면 익숙한 값은 분모가 0인 분수기 때문에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G가 0이 되는 값은 X는 마이너스 3과 X는 6밖에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다음에는 F를 구했고 이제 조건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 전에 얘를 먼저 보면 X는 3에서는 G-3이 0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한 사실이고 G6은 아까 R의 함수기 때문에 6 플러스 A에 F 6-B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A는 양수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따라서 F6-B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F6-B가 0이 돼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 6-B가 얘냐 얘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뉩니다. 그래서 일단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6-B가 마이너스 3일 경우 두 번째는 6-B가 마이너스 K일 경우 일단 첫 번째 경우는 B가 9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우리가 아까 이렇게 연속 조건 가져온 걸 이용을 해서 3F0이 3 곱하기 F0이 3 곱하기 K는 A의 F-9니까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9 플러스 K가 됩니다. 얘를 계산을 해보면 66 나눠줘서 2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K가 A의 K-9가 되네요. 일단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조건에서 중요한 게 밖에 없다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요 극한값 계산할 때 여기서 X는 0이라는 범위에서 G가 0이 되려면 이 값이 X는 마이너스 3밖에 없다는 건데 X가 0보다 작을 때 G는 요런 함수기 때문에 F가 0이 되는 거나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게 모두 X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만족하고 얘를 보면 FX가 0이 될 때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K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이 아니어버리면 이 조건에 만족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3이 아닐 때에도 G가 0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K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3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9는 A 마이너스 6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러면 A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구했고, B 구했고, F도 구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G4죠. G4는 4 플러스 A에 F4 마이너스 B인데, A가 4분의 3이었으니까 4분의 19 곱하기 F 마이너스 5고, F 마이너스 5는 2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서 답은 19가 됩니다. 이거는 일단 첫 번째 결과의 답이고요. 두 번째 결과도 보면 얘는 이제 반대로 얘를 F에 관해서 다시 써보면 f(x)는 1, x 플러스 3에 그리고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라는 식이 되고, 이 식도 x는 0에 대해서 g가 0이 되는 x가 6 뿐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위에 이 조건 때문에, 이 밖에 없다 조건 때문에 x는 6뿐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x가 양수일 때 g가 x 플러스 a의 f x 마이너스 b였으니까 얘를 그대로 대입해서 x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b 플러스 3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a는 양수기 때문에 얘는 0이 될수 없고, 얘는 0이 되는 값이 b 마이너스 3, 얘는 6이 됩니다. 근데 6뿐이어야 하니까 당연히 b 마이너스 3이 6. 따라서 b가 9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b가 9라는 건 우리가 아까 구했던 첫 번째 b가 9라는 식이랑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1번이든 2번이든 같은 값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결과가. 따라서 답이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이너스 3과 6뿐이다인데, 이게 이번에 미적 28번에서도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여기 x는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x가 1에서만 불연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지에서 약간은 두드러지는 게, 이제 유일 조건을 주고 나머지 상황을 좀 배제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문제가 풀리도록 구성을 해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